지구에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적도. 풍부한 태양 에너지는 물을 만나 다양한 생명을 키워왔다. 지구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는 야생의 보물창고. 생명의 땅, 적도다. 이곳은 적도다. 적도의 고산지대는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 매일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는 극한의 적도.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은 적응해왔다. 낙타의 일종인 비쿠냐다. 안데스 늑대가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비쿠냐는 시속 50km를 달리는 고산지대 최고의 단거리 선수다. 적혈구가 사람보다 두 배 많아 빠르게 산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놀라운 적응력이다. 침보라소 정상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 2000m씩 내려갈 때마다 10도씩 기온이 상승한다.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물은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 적도는 지구 면적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동식물의 반 이상이 살고 있다. 코뿔소와 하마를 합쳐놓은 듯한 이 녀석은 타피르. 코는 자라다만 코끼리와 비슷하고 등에는 말갈기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짧은 털이 나 있다. 앞발굽은 4개. 그러나 뒷발굽은 3개다. 인디오들은 진화의 시계가 멈춘 듯한 타피르를 신이 만들다만 동물이라 여겼다. 적도의 바다. 바다 속 생명의 낙원이다. 이곳 거북이는 산호를 좋아한다. 이빨은 없지만 입이 칼 모양으로 딱딱해 단단한 산호도 잘라 먹을 수 있다. 바닷속 모래폭풍의 주인공은 소울 종갯대다.
무리 지어다니며 대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천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모래 속에 숨어있는 갑각류를 먹는 쏠종개. 먹이를 먹을 때는 줄을 맞춰 한 입 먹고 뒤로 물러나 다시 순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열을 유지한다. 이 바다는 연평균 기온이 영상 28도 내외로 각종 열대 생물들이 서식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다. 인도양과 태평양 서부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70%가 적도 인근에 산다. 생김새가 사마귀 같은 만티스 새우. 갑오징어의 눈에 포착됐다. 온몸의 색깔을 바꾸며 먹잇감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유자재 변장술로 사냥감을 낚는 변신의 귀재다. 적도의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검둥 원숭이. 장난기 많은 녀석들, 그야말로 물 만났다. 장난이 때론 싸움이 되기도 한다. 새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이루고 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해 간다. 검둥 원숭이들은 먹잇감을 찾아 종일 숲을 돌아다닌다. 잡식성인 검둥 원숭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연한 잎과 열매다.
나무 아래엔 암컷과 새끼들이 있다. 힘이 센 수컷들이 먹고 나야 순서가 돌아온다. 배를 채운 수컷들. 그제서야 먹다 남은 야자수 열매를 떨어뜨린다. 달콤한 그 맛은 적도의 밀림이 주는 선물이다. 배가 든든해지자 검은 원숭이들이 한낮의 열기를 피해 낮잠을 잔다. 먹이를 찾아 하루 3, 4km를 이동하는 일상. 잘 쉬어야 또다시 길을 나설 수 있다. 적도선이 지나는 아프리카 케냐. 거대한 본능의 질주가 시작됐다. 건기가 시작되면 먹이와 물을 찾아 떠나는 누떼. 세렝게티 초원에서부터 500km가 넘는 마사이 마라까지 대이동을 한다. 그 길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 붙는다. 시속 110km까지 질주하는 치타. 척추가 유연해 순발력이 뛰어나다. 삶의 길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행자다. 마라강은 푸른 초원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강 곳곳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주저하는 무리. 리더가 먼저 용기를 낸다. 목숨을 건 대이동이 시작됐다. 강가엔 악어가 기다리고 있다.
때는 사력을 다해 강둑을 오른다. 강둑에 올라서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반대편에선 포식자들이 강을 건너느라 힘이 빠진 누를 노린다.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이동. 그곳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냉혹한 자연의 법칙이 있다. 누와 함께 이동한 기린. 대열에서 도태돼 사자의 무리에 걸려들었다. 사자가 기린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다. 발길에 채이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어미는 필사적으로 새끼를 보호한다. 그러나 사자는 집요하다. 어미, 새끼를 지켜내려 안간힘을 쓰지만 뜻밖의 사고가 났다. 제 몸처럼 키워온 새끼. 어미는 평생을 안고 갈 슬픔을 갖게 됐다. 적도의 안데스에선 해가 지면 하룻밤의 빙하기가 시작된다.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 얼어붙은 대지가 온기를 머금는다. 태양은 얼음을 베어낸다.
안데스의 적도는 얼음과 태양의 전쟁터다. 날씨가 따뜻한 산 중턱엔 곰이 살고 있다. 마치 안경을 쓴 듯한 얼굴 때문에 안경곰이라 불리는 녀석. 안경곰은 사람처럼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안데스에서만 사는 유일한 곰으로 안데스 곰이라고도 불리운다. 녀석이 좋아하는 것은 나무 열매. 18,000종의 식물이 있는 이곳은 안경곰에게는 최고의 안식처다. 안경곰은 다른 지역의 곰들과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적도는 계절의 변화가 없고 먹이 또한 풍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낮에는 적도의 태양을 피해 동굴이나 그늘에서 낮잠을 잔다. 적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강수량이 베푼 평온한 삶이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에는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는 곤충이 있다. 입곤개미다.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 무거운 입도 옮길 수 있다. 땅 속에 있는 입곤개미의 굴은 농장이다. 잎들을 이용해 식량을 만든다. 나뭇잎은 가위처럼 생긴 강력한 턱으로 오려서 마련한다. 열대우림 최고의 재단사다. 이 숲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산다. 몸길이 5cm에 몸무게는 2g 전후, 벌새다. 1초에 20번 이상 날개짓을 하는 벌새. 작은 몸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긴 혀로 쉴 새 없이 꿀을 먹는다. 벌새의 비행 능력은 탁월하다. 뒤로도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다. 적도는 벌새들의 낙원이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1년 내내 꿀을 얻을 수 있는 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새들도 경쟁을 한다. 생명
문명들의 각축장. 열대우림에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선 숱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한다. 적도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위치한 습지. 숲코끼리 가족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이곳을 찾아왔다. 숲지 바닥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찾는 코끼리 가족. 어미부터 새끼까지 온 가족이 진흙바닥을 뒤져 찾는 것은 몸에 꼭 필요한 광물질, 염분이다. 수컷들 사이에선 종종 자리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더 많은 염분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들의 힘겨루기다. 밀림의 작은 습지는 그렇게 적도 생명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바다에 늑대가 나타났다. 바라쿠다. 때로는 상어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열대 바다의 강자다. 집단의 위력에 밀린 걸까? 이 지역 최상위 포식자 상어는 산호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주로 수심이 얕은 산호지대에 서식하는 화이트 리프 상어다. 가리비는 전기로 무장을 한 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 가리비의 전기는 사람이 닿아도 짜릿할 정도로 제법 강하다. 돌산호에는 꽃이 피고 있다. 성탄 트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크리스마스 트리 웜. 녀석은 돌산호에 기생하는 석회관 갯지렁이의 일종이다. 회색 해면 위엔 변장의 귀재가 숨어 있다. 머리는 길이 약 10cm로 매우 크지만 눈은 작고 이중 구조로 된 큰 입을 가진 씬뱅이. 아가미가 뒤쪽에 위치해 정면에선 숨쉬는 걸 알아챌 수가 없다. 녀석이 노리는 건 물고기. 바로 눈앞에 있지만 사냥감은 이 노련한 사냥꾼을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들이마시듯 물고기를 사냥하는 씬뱅이.
센뱅이의 입은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다. 리듬 체조 선수의 리본을 닮은 이것은 리본 장어. 파란 몸통에 노란 띠를 두른 이 녀석은 수컷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몸통을 구멍 속에 넣고 머리만 내밀고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를 사냥한다. 아네모네 피시가 새들어 사는 대형 말미잘에 방가이 카디날 피시 무리가 찾아왔다. 당황한 아네모네 피시. 엉겹결에 말미잘에서 쫓겨난다. 리본 장어가 녀석을 포착했다. 도관으로 들어온 먹잇감. 한밤의 사냥 성공이다. 열대우림의 검둥 원숭이들은 숲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이동을 하다 또 다른 검둥 원숭이 무리와 마주친 것이다. 상대편은 숫자도 많고 덩치도 더 크다. 선두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수컷들이 다가온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위협한다. 밀리던 이쪽도 단체로 맞선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싸움 없이 물러난다. 우기가 왔다. 검둥 원숭이는 날씨가 급변하거나 위험을 느끼면 소리를 질러 동료들에게 알린다. 신호를 들은 동료들. 큰 나무 아래로 모여든다. 비가 오면 검둥 원숭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아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풍부한 태양과 강수량으로 생명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품을 제공했던 열대우림. 그 열대우림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감내해야 할 작은 시련이다.
지구 한가운데서 얼고 녹고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며 가장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적도. 그 품 안에서 지구의 오랜 생명 역사가 탄생했고 지금도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다. 태양과 얼음의 땅 적도는 지구의 심장이다.